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환경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 다시 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와서 찬양.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어서 알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바로 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하늘나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임하네. 우리 다 함께 우리 모든 삶을 주 예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께 드리리.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 때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모시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죄를 주께서 다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주님 우리 심령이 때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슬픔이 있지만 인생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앞에 기도하며 기뻐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드린 예배가 천국과 같은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